예,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오일 실리케 수교 찾는 방법과 적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보이시는 부품이 오일 실인데요. 오일 실의 재질은 고무로 되어 있으며 사용 용도는 이물질 방지 및 운동 축에 공급하는 윤활유가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밀봉 장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국가시험에서는 여러분 이 오일 실 말고 이제 플러머 블럭을 썼는데요. 현재 국가시험에서는 그 플러머 블록을 폐지하고 전부 다 이 오일실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문제점만 해보시면 보통 오일실은 이제 이렇게 커버에 보통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이시는 이 X 표시가 여러분 이제 오일실에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이 오일실 규호 찾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도 면에서 이 거리값을 우선 이런 식으로 자로 재면 됩니다. 현재 이 치수는 30이 나왔고 이제 안쪽 지름은 제가 쟀을 때 17이 나왔네요. 그럼 이에 맞는 오일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우선 KS 규격 지금 찾으셔야 됩니다. 공단 KS 규격지 37번 오일실 규격에 보시면 S, SM, SA, D, DM, D의 계열 치수가 있고요. G, GM, G의 계열 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규격 지수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로 잰 규격 지수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안쪽 지름을 저희가 자로 쟀을 때 17이 나왔습니다. 그럼 17에 대한 오일실 규격을 찾아보시면 왼쪽 규격 지수에서는 외경 지름값 D값이 30이랑 32 두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규격에 보셔도 30이랑 32 두 개의 똑같은 치수가 있죠. 문제되면 제가 이 폭값을 이런 식으로 자로 쟀습니다. 자로 쟀을 때 현재 8.3이라는 지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서 딤으로 뽑았기 때문에 8.3이 나오지 보통 자로 재면 8mm가 나옵니다. 저 치수가 8.3이 나오는 이유는 오일실 부착하기 때문인데요. 그건 뒤쪽에서 오늘 설명을 하고 저 폭값을 저는 8mm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규격지를 보시면 왼쪽 규격에서는 안지름 17, 그 다음에 바깥지름 30, 폭이 8mm인 규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오일실 규격에서는 이제 안지름과 바깥지름 똑같은 게 있지만 빗값인 폭이 5mm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도면 사용된 오일실은 S, SM 계열 치수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도면에서 보시면 이 지름치가 17이죠. 근데 여기 베어링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지름치수는 무조건 100명 그리면 전부 다 100명이 17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커버에 뚫려있는 이 오일실이 들어가는 지름도 당연히 100명 그리면 전부 다 이 치수는 3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자로 쟀을 때 이 안지름이 17인데 바깥지름이 혹시나 잘못 쟀서 29가 나왔다. 그래서 이 커버에 오일실 구멍을 뚫을 때 29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시면 이건 당연히 감점입니다. 왜냐하면 규격지에 보시면 이 안쪽 지름 17에서 허용되는 바깥 지름은 30이랑 32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격집이 없는 숫자인 뭐 31, 29 이런 건 당연히 전부 다 감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벤트에서 여러분 이제 컨텐츠 센터 배치 누르시면 샤프트 부품에 이제 립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오일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일실을 한 개 불러와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규격지수가 뜹니다. 인벤트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규격 부품들이 전부 다 자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수를 보시면 저희가 아까 17이었죠. 그럼 여기 딱 보시면 17 곱하기 30 곱하기 8, 그 다음에 17 곱하기 32 곱하기 8 이런 식으로 왼쪽 KS 규격이랑 비교해도 단 1mm의 오차도 없이 전부 다 규격 지수에 관한 이런 오일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사용된 오일실을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오일실이 불러와집니다. 여러 번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불러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일실을 여러분들이 뭐 모델링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오일실을 한번 불러와봤어요. 왼쪽에 보이시는 G, GM, G의 계열 치수 오일실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우선 첫 번째 7 곱하기 18 곱하기 4 그대로 있죠. 그 다음 아래쪽에 7 곱하기 20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규격지수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집의 왼쪽 규격이랑 오른쪽 규격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왼쪽 규격지수는 이제 빗값인 폭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오일실 규격이 17 곱하기 30 곱하기 8도 있고요. 그 다음 17 곱하기 32 곱하기 8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계열 치수는 저 폭값을 공유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7 곱하기 30 곱하기 5mm짜리가 있고 17 곱하기 32 곱하기 8mm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17 곱하기 30 곱하기 8mm짜리는 저 계열 치수에서는 없고요. 그리고 뭐 17 곱하기 32 곱하기 5mm짜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계열 치수는 바깥 지름에 대한 이제 저 폭값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오일실 부착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선 오일실 부착관계 여러분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이제 축에 주는 경우와 그 다음에 오일실이 들어가는 구멍, 이제 커버 구멍에 주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축에 주는 오일실 부착관계부터 저희가 한번 알아볼게요. 커버에 오일실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요 오일실로 이런 식으로 이제 축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축에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오일실 부착관계 모델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커버 있죠? 커버에 이런 식으로 오일실이 들어가는 이 구멍에도 오일실 부착관계에 맞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현재 답안도면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오일실 부착관계 치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치수는 제가 헷갈릴까 전부 다 지웠어요. 자, 우선 축치를 보시면 17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 17 아까도 말했지만 100명 그리면 100명 전부 다 저 17이라는 치수는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옆에 들어간 치수를 보시면 이제 요 폭이 2mm가 되고요. 그 다음 이 각도가 30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끝쪽이 이제 라운드값 R4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KS 기업체 38번 오일실 부착관계를 보시면 우선 각도는 규격집에 나와 있습니다. 15도부터 30도까지 허용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30도를 주면 되고요. 그 다음 D1 값이 축 지름 값입니다. 근데 축 지름 값은 얼마였죠? 17이었죠? 그럼 D1 값 17에 대한 이제 D2 값을 옆에 보시면 14.9mm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보시면 최대라 나와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저 D2 값이 14.9보다는 크면 안 되지만 작으면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요 이제 D2 값을 한번 이런 식으로 치수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69라는 치수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값인 14.9를 안 넘었기 때문에 딱 규격 치수에 맞게 설계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인벤트에서 모델링은 어떻게 하냐? 아주 간단합니다. 목각기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이시는 이제 두 번째 아이콘 거리 및 각도를 선택합니다. 거리 값은 2mm고 각도는 30도입니다. 이쪽 면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모서리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세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못다이 값이 들어가냐? 여기 보이시는 이 거리, 이 거리가 여러분 2mm가 되는 거고, 요 각도가 몇 도가 된다? 3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격집에서는 저 못다이 값 거리를 얼마로 하라 그런 건 정해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시험에서는 부품 크기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저 거리 값을 2mm로 해주시면 거의 전부 다 규격지수에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 위에 모서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목각기를 누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4mm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라운드가 들어갔죠. 이거는 왜 주냐면 이 오일실에 이런 식으로 축을 이제 지나서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오일실 재질이 뭐라 했습니까? 고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일실이 들어갈 때 요 끝에 쪽 라운드가 만약에 뾰족하다 그럼 이 고무가 뭐 찢어지거나 이제 파손된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라운드를 주면 이 오일실이 들어갈 때 아주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보통 이 추에 거치기를 줄 때 이제 이 오일실이 들어가는 곳은 최소 Y, 좀 많이 좀 Z까지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 면이 아주 부드러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축 지름이 좀 크다, 만약에 뭐 30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요 값을 이제 2 이상, 한 뭐 3이나 4 정도 줄 수 있겠지만, 국가시험에서는 오일실 크기는 보통 이러면 17에서 한 24 그 정도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오일실 부착관계 규격지수를 보실 필요 없이 축에 오일실 부착관계 모델링 할 때는 뭐만 해오면 된다? 요 거리 값은 2, 그 다음에 각도는 30도, 라운드 값은 R4, 이렇게 3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커버에 들어가는 오일실 부착관계를 저희가 한번 알아볼 건데요. 현재 답안도에 보시면 오일실 부착관계 규격지수가 전부 다 들어간 겁니다. 여기 지름 30이라는 규격지수는 제가 아까 오일실 규격 그대로 적용한 거고요. 그 다음 이쪽 상세도 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일실 부착관계 규격지수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당 규격집에 여러분 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 전체 폭값, 빛값을 구하는 방법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당 규격집 여러분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오일실 폭값에 대한 빛값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저 구멍의 깊이가 오일실보다 더 크죠. 그런데 저 깊이 값을 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3D에서 보시면 여러분 이 오일실이 이런 식으로 커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일실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더 들어가 있죠. 뭐 쉽게 말해서 이 깊이 값이 이 오일실보다 훨씬 더 넓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나오는 이미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못되기 각도 값인 A는 15도에서 30도 사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국가시험에서는 30도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못되기 값 거리 L 값은 0.1B에서 0.15B 사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 B 값은 이제 문제지에 주어진 오일실 폭값 있죠? 그 폭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현재 도면에서는 저 오일실 폭값이 8이고 만약에 저 오일실 폭값이 7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7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오일실 폭값이 빛값이 8일 경우에는 저 L값이 이제 0.8부터 1.2까지 허용을 합니다. 계산식으로 넣으시면. 그래서 저 L값을 0.8로 하나 1.2로 하나 둘 다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이 값만 넣으시면 돼요.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쉽게 8이면 뭐 0.8, 7이면 0.7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구속 동그리 값인 R값은 0.5mm보다는 이제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던 베어링이랑은 좀 다르죠. 이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안쪽이 체결될 때 안쪽 이런 식으로 이제 라운드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라운드 값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 라운드 값이 여기 보이시는 이 베어링이 들어간 필렛 값보다는 크면 안 된다고 했죠. 왜냐면 이제 커버림은 이 베어링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가 여기 간섬이 생겨서 이 안쪽으로 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죠. 왜냐면 이 베어링 재질은 여러분 이제 메탈 뭐 쇠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오일실은 다릅니다. 현재 이 커버 이런 식으로 끝쪽에 라운드 값이 들어가 있죠. 근데 저 라운드 값이 이 오일실 라운드 값보다 똑같거나 커야 된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오일실은 제가 재질을 뭐라고 했습니까? 고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세터랑 달리 이 이제 R값이 요 R값보다 크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꾹 누르면 완벽하게 밀폐가 되면서 꾹 막혀버리겠죠? 이 오일실이 하는 역할이 이제 이물질 방지면 윤활유가 이제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빈틈이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일실 이런 식으로 커버에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될 때 요 끝에 최대한 빈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R값이 이 오일실 값 R값보다 크거나 아니면 똑같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여러분 오일실 외경값은 이제 D값입니다. 근데 저 D값은 오일실 규격지수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그 뒤에 있는 공차 H8은 규격지수에 나와 있습니다. 공단 계수 규격지수 보시면 이제 구멍 지름의 허용차는 원칙적으로 이제 H8로 한다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거칠기도 여러분 보시면 전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칠기를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안 나와 있는 게 지금 현재 왼쪽에 보시는 조립 부위 폭입니다. 우선 조회하는 법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B값이 6 이하면 B 플러스 0.1 해주시면 되고 6에서 14이면 B 플러스 0.3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국가시험에서는 여러분 6 이하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6에서 14의 오일실이 보통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저 조립 V폭은 플러스 0.3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훨씬 더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B값이 8이기 때문에 6에서 14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 조립 V폭이 얼마가 된다? 8.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인밴드에서 커브 모델링 할 때는 저 오일실 부착관계를 어떻게 종식시키냐. 자, 우선 오일실이 들어간 이 앞면에 스케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원을 한 개 그려줍니다. 그 다음 이 원의 크기는 얼마였죠? 오일실 크기 30이었죠? 30 엔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돌출합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얼마 전에 거리값을 8.3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 조립 부위 폭에서 오일실 폭 크기가 6에서 12하면 플러스 0.3을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현재 오일실 규격이 8이기 때문에 여기서 0.3을 더해서 8.3만큼 여러분들이 저 구멍을 빼주시면 됩니다. 현재 방향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이겠고요. 그 다음에 차집합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이 생깁니다. 그 다음 이 안쪽 R값은 얼마라고 했죠? 0.5보다 같거나 크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안쪽 반지름 값을 0.5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요 끝에 요 목따기 값이 중요합니다. 이 모서리를 누르신 다음에 목따기 누르시고요. 두 번째 거리 및 각도로입니다. 이 거리가 얼마였습니까? L값이었죠. L값이 0.1B에서 0.15B니까 그냥 계산하기 쉽게 얼마? 0.8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각도는 몇 도? 30도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면을 여러분 안쪽 면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요 모서리를 이런 식으로 찍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세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오일실 부착관계에 대한 모델링이 된 겁니다. 뷰를 돌린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현재 뭐 이렇게 모델링이 된 게 보이시죠?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오일실 KS 규격지수 찾는 방법과 적용 방법을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강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